내년부터 개인도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최소 10만 원으로 한국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이며 매입 자격은 전용 계좌를 보유한 개인으로 연간 매입 한도는 1인당 총 1억 원입니다. 종목은 10년물과 20년물 두 개로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게 되며 매입액 총 2억 원까지 이자 소득의 14%를 분리과세하는 세제 혜택도 제공됩니다. 정부는 저축성 상품 특성인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으로 노후 대비 자녀 학자금 마련 등 안정적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